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되게 좋은 네, 말씀 많이 해 주셨어가지고요. 되게 네,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자, 우리 정민 씨도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? 예, 저는 사실 그 부산영화제 개막식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안 본 눈으로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. 여기 와서 처음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멋있었고 이 영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차승원 씨는 어떠셨나요? 그 열기 반응?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제 여기 나오시는 이 배우분들 이런 조합으로 과연 어떤 컨텐츠를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. 너무 이제 다 좋은 배우분들이니까 이 배우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뭔가 이렇게 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그런 현장을 가면은 이제 그 반응들이 오거든요. 그쵸. 근데 이제 고리가 잘 이렇게 묶여졌다, 끈이 잘 묶여졌다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오신 분들의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눈망울이 약간 진심 어린 눈망울 그런 게 보여서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잖아요.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예,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됐건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눈망울로 이렇게 봐주셔서 아 그렇게 많이 후지지는 않은 모양이다. 작품 참 잘 나왔구나. 예, 아주 근사한 배우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 또 각자의 퍼즐의 어떤 조각을 잘 맞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아 좋습니다. 만족스러워하고 계시고 김신동 씨는 어떠셨어요? 일단 개막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이제 개막작으로 상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추운 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제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추후에 있었던 뭐 뒤풀이 자리나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한 좀 열띤 열기와 이런 예, 관심 같은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어서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똑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정말 영광이고 기뻤습니다. 네, 정승은 씨도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 네,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배우들과 또 좋은 감독님을 제작진들도 너무 좋았고요.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좋은데 부국제 개막적으로 가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. 뭐 끝나고도 진짜 주변에서 많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저는 뭐 어쨌든 야외에서까지 부국제까지 해서 두 번째 봤는데 오늘 시사회 감서까지 세 번을 좀 시사의 넓은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독님.